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릅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될 인천 지역구 후보 대상의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에 임합니다. 공관위는 전략 지역구가 아니면 경선을 치른다는 기본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규 10호에 따르면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이 선거에 나가려면 경선을 치러야 합니다.